지방시의 오드리 헵번, 디올의 니콜 키드만, 넬리 사브의 할 베리. 역사의 위대한 오스카 이상은 상징적이고 시대를 결정짓는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여성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블랙타이 복장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며 대부분 기꺼이 눈만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패션으로 유명한 스타들도 이가장 격식을 갖춘 행사에서 멋진 턱시도를 고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영광스러운 예외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색깔, 약간의 부드러운 규칙 위반, 그리고 음악가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그래미 레드카펫은 음악 산업이 음악 상대보다 격식에 훨씬 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할리우드의 더 대담한 남자들 중 일부가 틀을 깼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의상 예절이 점점 더 완화되면서 각 의식은 지난번보다 남성복의 정통성에 대한 더 많은 예외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오스카 레드카펫 역사상 최고의 남성 13명의 외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할리우드의 가장 매력적인 레드카펫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의 반바지를 입기에도 너무 겁이 납니다. 하지만 캐롤 윌리엄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닙니다. 현재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이 음악가는 위장문의 재킷과 반바지로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아내 헬렌 라시창과 함께 도착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셔츠처럼 바삭바삭한 양말인 탕마틴으로 룩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 같은 행사에 그가 입었던 망긴 반바지를 똑같이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파르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상을 수여하면서 노출된 무릎이 기괴한 오스카 무대에 오른 해였습니다. 벨벳 자켓 확인. 흰색 턱시도 셔츠 확인. 허리 위에서부터 빌리 포터는 블랙타이 형식의 그림이었고 그의 주름진 수갑과 과장된 나비 넥타이는 화려함의 유일한 미묘한 암시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아래부터 그의 크리스찬 시리아노가 디자인한 가운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만들어진 가장 급진적인 패션 표현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 성 유동성 남성복이 특히 주목할 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캠프를 주제로 한 매트 갈라보다 더 멀리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 순간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국력이 없는 레드카펫 뒤에 젠더 바이너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남성복의 모피 트림, 플레어 팬츠, 파스텔 색상은 그 시대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레드카펫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ISS의 이에시 헤이즈는 환영받는 예외 중 하나였습니다. 차프트의 주제를 위해 베스트 오리지널 송을 주자하는 무대에 선 다리스는 아디 블루 트림이 있는 네이비 정장의 주름진 셔츠와 나비 넥타이를 입고 있어 모든 면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승곡에 대한 그의 연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셔츠를 입지 않고 그리고 금체인으로 감싼 수행을 위해 양복을 던졌습니다. 이 웅룡의 하나 이상의 전통적인 블랙타이 의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케인만큼 힘들이지 않고 해낸 스타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예는 1984년의 것인데 그는 그룹미타에서 그의 차례로 최우수 남우주 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한 두 개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오스카 주연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맞춤 앵커, 큰 나비 넥타이, 그리고 넓은 태 안경은 케인이 오랫동안 영국 스타일의 아이콘이었던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머리 장식은 오스카 레드카펫에서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스파이크 리 감독과 배우 마하샬라 알리가 각각 BLACK, KKK, KLANS, MAEN과 CREN, BOK에 대한 상과 함께 포즈를 취하면서 두 가지 최고의 사례를 한꺼번에 제공했습니다. 검은색 재킷 안에 만다린 칼라 셔츠를 입은 알리는 제분업자 지지버리스의 패트 디자인으로 귀니에 공식적인 스핀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는 그의 보라색 고추월트 보아탱 정장을 그와 어울리는 선장 모자와 가수 프린스가 사용한 상징이 새겨진 목걸이와 짤을 지어 경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린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EPURPLE-RAIN 가수는 2005년에 그의 독특한 색조로 깨끗한 벨벳 턱시도 재킷을 입고 최우수 노래상을 수여했을 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3년 레드카펫에서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바닥키기 와이드 레그 팬츠로 룩을 완성했습니다. 오스카상 기준으로는 대담하지만 그가 정확히 20년 전 시상식에서 입었던 화려한 후드망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식적이었습니다. 컬러 턱시도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우 SIM 윤류의 경우 그 색이 레드카펫 자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가장 최근 항목인 류는 작년에 인 매혹적인 아틀리에 베르사체 디자인상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캐나다의 ETA에 의해 출연한 샹치스타는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래프터 파티에서 셔츠를 입지 말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1989년 시상식은 역대 최악의 오스카상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특히 18명의 젊은 배우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은 뮤지컬 넘버나는 오스카상 수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밀 공연하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4년 전에 TH 지휘의 IS에 출연했던 아역스타 코리 페드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대들의 복장 규정에 대한 무시였든 단순히 젊음에 넘쳐났든 17세역에서 14세 드류베리 모와 함께 사진은 빨간 셔츠와 수놓은 블레이저와 선글라스를 입고 규칙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채널링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그것이 요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공연은 팝의 황제로부터 영감을 받은 중 동작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스카상의 크록스를 입거나 레드 카펫을 입을 수 있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것들을 황금색으로 말입니다. 2021년 시상식이 코로나19 범위 속에서 연기되고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의 레드카펫에는 캐주얼하고 잠금의 우호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으니 다채 우수 감독상 수상자 클로의 좌우의 흰색 운동화 참 좋... 하지만 그 쇼의 음악 감독이자 사내 DJ인 프로듀서이자 드러머인 퀘스트러브가 그의 편안한 신발과 네이비 슈트 안경 패턴 있는 베이스 마스크를 매치하여 가장 잘 어울렸습니다. 1984년 발킬머는 류임을 타지 않는 턱시도 재킷과 다소 덧없는 헤어스타일인 숙머를 짝지었습니다. 이 발은 정말 남성복입니까? 아마 아닐 것이에요. 블랙타이 행사에 흰색 나비 넥타이를 매야 합니까? 아마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킬머의 당시 여자친구인 채어는 칠크우드에서의 연기로 후보에 오른 그날 밤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녀의 플러스 원은 소년 같은 80년대 매력의 전형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대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1993년에 이 댄디 룩을 위해 패션 디자이너 리처드 타일러에게 의지했습니다. 그해 CHAPLIN에서의 연기로 지명된 그 배우는 당시 뉴욕타임즈가 레드워드 펄드라고 묘사한 것과 액세서리가 된 벨벳 정장을 입고 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흰색 재킷은 위험합니다. 얼룩개무만은 아닙니다. 비록 오스카상이 실제로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생보라니 디자인한 자레드 레토의 2014년 노력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흰색 옷을 입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지만 매슈 맥커너이와 라이언 시크레스트 참조 그의 완벽하게 맞는 재킷은 베스트
들에서 목록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열쇠는 빨간 나리넥타이와 모든 것을 한 데 모은 포켓스퀘어의 일별.